주니엠이 집 보러 다니나 본데 네가 잘 설득해 포기시켜. 나도 노력할 테니. 엄마가 나한테 설득 좀 당해주시면 안 돼요? 그게 무슨... 분가할게요, 제이. 엄마, 충격이 크신 거 아는데. 주님에게려고 사고를 끓였는데 불 줄여야지. 엄마, 알아요. 제가 이 말하는 거 엄마한테 배신이라는 거. 근데 해. 예? 하라고. 하고 싶으면 해야지. 엄마, 저는 얘기 좀 더 해요. 사고를 좀 더 살 걸 그랬나. 주님 먹이는 김에 식구들 다 먹게. 아유, 엄마 이러지 말고 저랑. 하긴 너 사고를 안 좋아하지. 그래도 이거는 특별히 정성들여 진국으로 끓인 거니까. 엄마, 제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요. 들었잖아. 분가한다며. 해. 아, 엄마 그렇게 나오시니까. 주님이 집 보러 갔다며. 아버지 온천에 늦을 테고 할머니 애들이랑 먼저 밥 먹어. 밥 금방 차릴 테니까. 엄마. 어머니. 큰형도 있었네. 어떻게 지금 와? 매형한테 오늘 좀 일찍 들어간다고 했어요. 잘됐다. 너도 매형 돕느라고 많이 힘들 텐데 사골국이랑 밥 먹어. 문찬이가 밥 차려? 엄마, 엄마, 엄마. 아이고 왜 이래. 안 그래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애한테 무슨 밥을 차리라고. 엄마, 저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. 저희 분가해도 되냐고요. 진짜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솔직히 제가 너무 힘들어요. 엄마랑 그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고 곧 있을 변호사 시험에만 매달려도 될까 말까인데. 로펌은 결정됐다지만 곧 있을 변호사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말짱 돌아오면 타불이에요.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. 누구 잘잘못을 떠나 엄마랑 준이 엄마를 위해서도 잠시 떨어져 지내보는 게. 아니, 떨어져 지내보다니. 우리 장손 지금 뭔 소리 한 거야? 할머니 저희 밥 먹자. 배고프다. 어머니 나오세요. 진지 드셔야죠. 아, 엄마! 너 지금 네 입으로 애미한테 분가 소리 한 거야? 네. 기가 찬! 너 제정신이야? 장남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무궁화 인생의 회사란 단어 참 안 어울리긴 하다. 아가씨. 네? 사모님이 찾으시는데. 저 출근한 소감이 어때? 아빠 엄마는 어떻게 이걸 20년 넘게 하셨나. 뭐 그런 경이로움 정도요? 회사 일은 어땠어? 하루 해보고 안 와요. 그래도 굳이 궁금하시다면 아직까진 내 적성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궁화야, 너 이제 회사도 들어왔겠다. 내 생각엔 한 번이랑도 어차피 사내에선 공식화된 마당에 약혼 더 미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. 엄마, 저 오늘 회사 첫 출근했어요. 그래요? 첫 출근에 적응도 안 된 애한테. 한번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어차피 할 거면 한번 나이도 있는데 빨리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. 엄마, 저 엄마 뜻대로 회사 입사했어요. 그리고 이왕 회사 입사한 거 엄마 아빠 기대 저버리고 싶지도 않고요.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. 회사 적응 좀 하고 일 좀 손에 잡힌 후에 서순 오빠랑 약혼해도 늦지 않잖아요. 네? 그래요. 좀 더 시간을 줍시다. 그래, 그럼. 네가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라면 시간을 줄게. 대신 많이는 못 줘? 네.
어머니. 이거 먼저 준이 좀 먹여. 괜찮으신 거죠? 괜찮아 할 텐데 준이 팔이. 어서 가서 좀 먹여. 네. 줄까? 할머니 식사하세요. 어머니가 할머니 국만 특별히 사고. 준이나 시켜 먹여. 밥 생각 없으니까. 할머니. 준아, 이거 네가 마저 마실 수 있지? 아, 그냥 진짜 딱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고 싶다. 아, 분가고 뭐고 아예. 출가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. 왜? 너도 장남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? 그럼 나들 어쩌라고? 네 형수가 이 집에 못 있겠다는데 엄마랑 등지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라는데. 아니, 너도 알다시피 네 형수가 이 집 맏며느리로 차려보려고 노력한 걸 인정해줘야 하잖아. 알아요. 형수님이 분가에게 하셨다면 그건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을 거야. 근데 어머니가 아른다. 잘해, 분가. 정말이야? 그렇다니까. 근데 하지 말란 것보다 더 무섭다. 어머니. 엄마! 밥 먹고 있었어? 나 사골국물 먹었다? 이거 먹으면 여기 뼈 다시 튼튼해진대. 그래. 할머니? 형수님 오셨어요. 참! 저 형수님한테 뭐 물어볼 게 있는데. 준이 아빠가요? 정말 준이 아빠가 어머니한테 분가하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? 네. 그래서 어머니는요? 나 좀 보자. 그냥 다방 커피 마셔도 되는데. 젊은 사람이 이런데 커피 좋아한다며. 뭘 드릴까요? 잠깐만요. 네. 골라봐. 너 잘 먹는 걸로 먹어. 괜찮은데 이런 데서 안 먹어도. 골라봐. 아메리카노요. 눈치 보느라고 제일 싼 거 시키지 말고 비싸도 좋으니까 너 먹고 싶은 걸로 마셔. 아니에요.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. 주세요. 제 것 좀 나눠드릴게요. 됐다. 난 써서 싫어. 이 시간에 집들도 안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. 그래, 집은 잘 봤고.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구나. 우리가 이러는 바람에 준이 애비가 많이 힘들다는구나. 변호사 시험인가 공부해야 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. 죄송해요. 난 준이 애비 힘들게 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. 어려서부터 네 남편은 거저 키웠거든. 남들은 학원이다